한편 아침 일찍 집을 나선 봉산 씨를 다른 동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제 살다가 일이 이제 잘못돼 가지고 이제 그쪽 동네로다가 이제 간 거죠. 터가 여기죠. 아, 이 옆에 터지는군요. 네, 언니. 집이 있던 자리지. 오랫동안 살아온 이곳에서 하루아침에 떠나야 했다는데요. 갑자기 와서 집을 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황당한 거지.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때 무한돌봄에다가 이제 한번 얘기했어요. 어제 집을 얻어서 갈 데 없냐 그러니까 얘기 나고 3일 만에 여길 이사를 온 거예요. 이렇게 쫓기듯 이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집에 그 커다란 짐들을 풀지도 않고 그대로 쌓아놓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봉산 씨가 하는 일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모으는 일입니다. 아니, 동네 사람이니까 내가 여기 동네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여기 가게집들에서 여기 봐서 누가 가져갈까 봐 이걸 덮어놔주는 거야. 폐지 모으는 일만 벌써 10년째.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위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힘겹게 버텨올 수 있었는데요. 숨 막힐 만큼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봉산 씨의 인성만큼은 마을 사람들 모두 알아줬나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도와준다고 그렇게 이제 가게집이고 뭐 이런 데서 그 과일 가게도 그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나를 도와줘요. 이렇게 박스를 쌓아놓고 덮어놔줘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지 뭐. 두세 시간 동네를 돌고 다시 일터로 돌아온 봉산 씨. 이렇게 모은 폐지를 정리해두면 3, 4일에 한 번 고물상에서 나와서 값을 매겨 가져간다고 합니다. 2천 원, 3천 원 뿐이 안 되지. 3천 원도 안 돼. 뭐 차비라도 좀 보탤까 하고 하는 거지. 뭐 다른 거 있겠어. 이거 뭐 다른 건 없어요. 이르니 훌쩍 넘었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벌어야만 하는 처지. 하지만 이렇게 돈을 번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마음은 다 거기가 있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몸뚱아리만 요구해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애들 아픈 건 좀 힘들어요, 사실. 내려놓을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봉산 씨는 오늘도 고단한 길을 걸어갑니다.